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들 반가운 소식 들으셨나요? 반가운 소식 들으셨냐고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농심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긴말 없이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심에서도 가끔씩 먹으면 진짜 뒤지게 맛있는 이 새우탕이랑 튀김우동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새우튀김이죠? 그냥 새우탕이랑 튀김우동이 아니라 이 큰 사발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치를 가져오고, 튀김우동 진짜 개맛있겠네. 이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을 때 보통 저는 약간 삼각김밥이랑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라면 하나랑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나는 뭔가 라면 한 입 먹고 밥 한 입 먹고 이렇게 약간 조화롭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은 막상 배고파서 라면 익는 동안 삼각김밥 다 처먹어버리고 이 라면만 남게 돼요. 나만 그런가? 라면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세상에서 제일 긴 느낌? 아, 세상에서 제일 길진 않고 한 두 번째로 긴 느낌? 그래서 이번에 이 농심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다시피 이 QR코드 보이십니까? 이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이 농심과 네이버 나우에서 콜라보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QR코드를 찍으면 보여드릴게요. 요즘 그냥 카메라 어플로도 QR코드 찍히는 거 아시죠? 수정 잡으면 그냥 링크가 떠요. 됐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이쁜 화면이 뜨는데 한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은 라면이 다 익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면 익는 동안 기다리는 게 지루하실까봐 이렇게 네이버 나우랑 농심에서 콜라보로 진행을 해서 이 노래를 듣는 게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데이터 프리여서 그냥 노래 공짜로 들으면서 라면 드시면 됩니다. 뭐 그냥 개이득이죠? 그리고 이거 듣는 거 캡처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 지금 상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1등은 에어팟 프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팟 1 쓰고 있는데 친구들이 프로 쓰거든요. 이거 진짜 이러면 에어팟 광고가 되잖아. 경품 한번 참여해보세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뒤지겠네. 그냥 보시다시피 이 용기가 바뀌었어요. 이거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 뭐지? 그 약간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 스티로폼도 아니고 그 약간 그런 거 있어. 그 좀 그래. 아무튼 이 종이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집에서 드실 때는 이 쇠 젓가락 쓰세요. 뒤지기 싫으면. 환경을 사랑.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거 알지? 이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 안 할 거야. 그냥 너무 배고파서. 아, 김치가 거의 없어졌어 다. 이 자취방에 김치가 없다는 거 진짜 굉장한 일이거든요. 마지막 김치입니다. 이게 내가 옛날에 새우탕을 처음 먹었을 때 느꼈던 거는 진짜 새우가 들어있는 거야. 동그란 거. 이거 맨 처음에 먹고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던 게 약간 새우탕이랑 튀김우동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렸을 때는 뭔가 건더기가 있으면 맛있거든. 근데 여기 새우도 들어있고 튀김우동에도 그 튀김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시죠? 뒤지네. 아, 김치가 좀 적은 게 아쉽다. 더워, 더워. 아, 이게 내가 머리를 이쁘게 하고 찍으려 했는데, 머리가 좀 엉망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냥 머리띠 쓰고 왔어요. 어제 머리 밀었습니다, 여러분. 너 이 자식. 아주 그냥 우동이 되어버렸네. 나 다른 거 먹는데 튀김우동 먹는 애들 있었으면은 이거 하나씩 달라 그러면은
응, 죽어도 안 줘? 이상하게 튀김 우동은 약간 김치보다 단무지가 땡기는 느낌? 아, 옛날에 내가 PC방 갈 때는 진짜 튀김 우동 자주 먹었었는데, 그때 PC방에 단무지 있는 PC방 가보셨어요? 진짜 PC방에서 라면 먹는데 단무지 있잖아요? 게임 끝이야. 진짜 그냥 게임 끄고 라면 먹어야 돼. 진짜 게임 끄고 라면 먹어야 돼. 이게 튀김이 아니라 뭐지? 이거 뭐 약간 어묵 같은 건가? 그냥? 모르겠어, 뭔지. 아, 콜라 없으니까 트름도 잘 안 나오고. 그지 않아요? 아, 오, 쉣. 한 번에 튀김 3개. 그 약간 밤에 편의점 앞에 테라스라 그러나? 그 파라솔? 거기 나가서 라면 먹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밤에? 애들이랑? 그때 딱 노래 먹으면서 라면 싹 틀면 좋은 거 알죠? 아니, 라면 먹으면서 노래 싹 틀고 먹으면 뭔지 알죠? 아니면 혼자 먹을 때 에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먹으면은 게임 끝이지. 게임 꺼야 돼. 근데 이거 이벤트 참여하면? 에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이벤트 참여하면? 에어팟 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였으면 참여해.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고 겨우 살았네, 씨. 아우, 잘 먹습니다. 아,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새우튀김 큰 사발 잘 먹어봤는데 맛있긴 해. 이번에 농심이랑 네이버나우랑 콜라보 해가지고 디자인이랑 해서 바뀌었는데 이벤트 한번 참여해서 그 경품 좀 받아가라 좀 준다는데 좀.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화냈나? 11월 15일까지 참여하셔서 그 인스타 올리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올려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가 응모했는데 내가 받으면 어떡하지? 개이득인데? 나도 지금 응모 한번 해야겠다. 이거 응모하는 것도 영상에 담아줘야 또 좋지. 이거 노래 듣잖아요. 이거를 그냥 캡처해. 캡처하는 거 아시죠? 그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인스타에다가 해시태그가 있어요. 농심, 큰사발 라운지, 네이버 나우. 이 세 개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만 올릴 게 아니라 하고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응모 끝.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둥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농심 새우탕.